마켓입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마켓리드를 통해서 또 찾아뵙습니다. 좀 이렇게 즐겁게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무래도 아닌가 봅니다. 이 마켓리드라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글쎄요. 마냥 시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나가야 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살피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또 저기 최영우 박사님을 또 모셔가지고 우리가 좀처럼 듣기 힘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공포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요새 이 남양 특집 보는 듯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목 자체는 저런 식으로 나오고 네. 그거 한데 한번 우리가 과연 이 공포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 네. 나누면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네, 혼돈의 글로벌 금융시장, 이제 잭슨홀 미팅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R의 공포 속, 저 R은 리세션의 R입니다. 글로벌 증시 향방은 트럼프 2라운드, 미리 보는 미국 대선, 이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뭐 일단 저 그동안에 시장을 막 흔들었던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칠위안 열리고 그렇죠. 뭐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뭐 이런 와중에 또 어제 이제 결국 화웨이에 대해서 일부 제재 완화 또 90일 연장하고 네. 살짝 이렇게 쥐락펴락을 하죠. 예,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우리 국내 뭐 저기 한일 간의 또 경제 전쟁도 우리 매체가 무엇에다가 방점을 찍느냐가 중요한데 네. 한참 그걸로 하루 종일 일본 얘기만 하다가 네. 최근에는 또 우리 또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하루 종일 도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는 지표도 지표지만 네. 다들 시장은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있게 되는 잭슨홀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 그 연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성격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미국의 회계 연도가 9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10월 한 해를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 네. 어떻게 가느냐 화두를 던지는 회의고요. 거기서 근데 이제 연준에서 하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고요. 그러면서 뭐 모셔오는 손님들이 아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장, 경제 학자 석학들. 그다음에 투자자들, 언론인들에서 예. 뭐 많을 때는 150명, 적을 때는 120명 정도를 부르는데요. 쟁쟁한 사람들이 모이는군요. 예, 그래서 1978년도부터 이게 시작됐고요. 아, 오래됐군요. 네. 예. 잭슨 홀 그러면 네. 잭슨 홀 미팅 그러면 우리가 다 아, 잭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회장에서 하는지 아는데요. 저도 처음엔 카네기홀 같은 데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잭슨 홀의 홀은 예. H-O-L-E입니다. 홀 구멍이라는 뜻이죠. 예, 예. 뭐 첫 번째 홀, 두 번째 골프 치대하는데 거기가 이제 와이오밍지가 산세가 높으니까 푹 꺼진 계곡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 잭슨 홀 미팅. 그래서 잭슨 계곡에서 하는 미팅입니다. 잭슨 홀은 지명이고. 지명이고 잭슨. 네, 네.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잭슨 홀 그 미팅 하는 데는 못 가지만 지나갈 때 거기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Yon door is Jackson Hole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잭슨 계곡입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몬타나인가 뭐 예. 호텔에서 하는데요. 처음에는 덴버에서 열렸어요. 콜로라도에. 예. 우리 지금 캔자스 시티 그 연준 은행에서 그걸 주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네. 있는 콜로라도 가면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잘 안 오죠. 뭐 지방에 12개 지방 그 연준 연방 은행에서 하니까 잘 안 오는데. 이 이제 연준 의장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꾀를 낸 게 뭐냐면 당시에 폴 보커 아닙니까? 왕년에 그 폴 보커. 예, 보커가 예. 그때 연준 의장을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예,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뭐였냐면 낚시광이에요. 아 그래요. 플라이 피싱 이게 뭐 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캔자스시티에 있는 그 연준 은행에서 야 그러면은 그런 거 좋은 데로 가자. 아하. 그래서 잭슨 딴 거 아무것도 없고요. 아, 그래서 잭슨 홀에 가서 근데 첫 회 가자마자 또 폴 보커 선생이 또 대어들을 낚았나 봐요. 그 뒤로 그냥 쭉 거기서부터 8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게 이제 오는 과정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당시에는 이제 옆에 콜로라도 덴버나 이런 데가 가깝고 또 콜로라도에도 이제 낚시하는 데가 많았는데 예. 8월 달에는 네. 숭어가 이제 빈대입니다. 콜로라도 예, 물이 예, 뜨거워서 예, 예. 그래서 하나 와이오밍으로 간 거예요. 아.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재밌는 그 뒷배경인데 근데 저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 잭슨 홀이 도시인 줄도 몰랐고 잭슨 홀 가길래 무슨 카네기 홀 같은 네. 세종 문화회관 같은 홀인 줄 알았다가 좀 그랬습니다만 그걸 제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게 그 2010년에 그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양적 완화 했습니다만 2010년 그 무렵 가니까 무슨 미국 WD본이 굉장히 걱정할 때였다가 그해 2010년 8월에 버냉키가 양적 완화 하면 더 할게 하면서부터 이게 사실 우리 여의도에서도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잭슨홀 시즌만 오면은 이번엔 또 누가 무슨 얘기하나 굉장히 이제 그거 했습니다. 과거에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뭐 잭슨홀에 있던 시장에 네. 큰 아니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다면요. 1982년도에 이제 네. 잭슨홀로 가면서 네. 우리가 잘 아시는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있잖아요. 근데 85년에 플라자 네, 합의. 그 이론적 근거를 84년도에 잭슨홀에서 냅니다. 아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고 딱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거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것은 자기네의 금리, 환율 네. 이런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이론적인 배경을 내는 벤치마크를 하고요. 네. 1989년도에는 이제 그린스펀의 이 머니터리 팔러시에 대한 바이블 같은 책을 거기서 냅니다. 아,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것들이 연준의 아주 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98년도에 또 저게 나오죠. 예. 러시아 이제 모라토리움을 이제 우리가 사태를 기억하시잖아요. 98년에. 예. 예. 그때 이제 연준이 끌고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로 각 중앙은행이 공조하는 방향에 금자탑을 이제 쌓기 시작하고요. 아, 예, 예. 2005년도에는 또 인도 중앙은행장이 와서 금융위기 올 것 같다. 아하. 그거를 예견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라잔이었던가요? 예, 라잔이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그걸로 해서 이제 잭슨홀이 굉장히 이제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걸 2010년도는 아주 뭐 금자탑이죠. 양적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그때까지는. 예, 예. 이 비전통적인 이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잭슨홀에서 올려놓고 바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는 뭐냐면 잭슨홀에서 토론된 주제들은 바로 실전으로 간다. 네. 그 이 공식이 성립이 된 아주 굉장히 큰 변곡점이 2010년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결국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제목이 재밌던데요. 연설 제목이. 뭐 일단은 짧게는 Challenge for Monetary Policy. 네. 예. 통화정책에 대한 도전? 네. 도전, 뭐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걸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단 뭐 행간을 읽어보자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일단 앞부분이 분명히 나갈 것 같고요. 그 챌린지라는 그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약간 네. 지금 기분은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경기 부양하자는 저 대통령하고 네. 아 이 경제 지표와 그다음에 경제 안정성 그다음에 이 연준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파월이 둘이 세게 붙은 거거든요. 네네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아주 이 트럼프가 공격을 세게 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트럼프가 취임 초기에는요 달에 200개 정도 트위터를 날립니다. 월에. 네. 네. 지난달에 500개를 날렸어요. 뭐 사건도 많고 그런데 500개 중에 40개가 연준 관련, 연준 까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이 트위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소통 뭐 이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썼더만요. 100BP 내리고 금리 그러니까. 100BP 내리고 양적 완화 하라고. 해라.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딱 읽어보면 그거죠.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가 왜 내 편을 안 드냐. 네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쫙 하면서 그 뭐 트위터 나오기 전에는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환율 조작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행위다. 네. 이런 얘기들을 트럼프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딴 거 없습니다. 뭐 내 말 안 듣는 건 좋은데 일단 전쟁이 벌어졌으면 뒤에서 뭐 병창 기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파월을 임명하기로는 네.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들리는 뒷얘기로는 옐런 전 의장도 나 더 하라면 더 할 수 있다고까지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굳이 따지자면 당적을 따지자면 옐런은 민주당, 그렇죠. 파월은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연준을 공격하고 핵심은 어쨌거나 금리 빨리 내리고 양적 완화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식인데 그 다음 뭐 들리는 얘기도 흉흉했지 않습니까? 파월 자를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자 지금 이런 소식들이 우리가 들리는 대로 그냥 다 믿어줘야 됩니까? 저는 뭐 이 우리가 이 워싱턴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은 항상 네. 번역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워싱턴의 뭐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 뭐 네.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트럼프하고 파월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 파월을 한번 크게 써야 될 이제 이 상황이 옵니다. 뭐냐면 지금 재정 적자 났죠. 그 다음에 예. 미국이 지금 27%나 올랐고요. 지금 사실 요번에 장기 그 국채가 뭐 이 역전이 되는 아, 상황에 예, 금리 역전. 네. 거기에 사실 이 연준의 역할이 아, 연준이 아니라 이 국채를 팔고 사는 부분에서의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단기는 계속 샀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예. 장기는 계속 팔았어요. 예, 예. 그러는 과정들을 갖고 가면서 예. 이게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거든요. 네. 뭐냐면은 7월부터 9월까지 지금 8,1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된다. 예.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 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려면요. 몇 건을 넣으면 지금 8,120억 달러를 지금 팔아야 된다. 9월까지. 지금 우리가 박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하도 요새 단위 큰 금액에 뭐 얘기를 해서 감이 없습니다만 8,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네.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그걸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9월까지요. 9월까지. 네. 그동안 뭐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뭐 바닥났네 어쩌니 하더니만 이번에 부채 한도 그냥 늘려주니까 늘려주니까 바로 부채 바로 갔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이 장단기 금리차가 뭐 역전이 되고서 네. 그대로 침체해 가는 게 아니고요. M1이 굉장히 줄어드는 긴축 재정을 갖기 때문에 M1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다 그래서 침체기로 간 건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알아낸 거죠. 근데 한 번 더 크게 파월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죠. 파월을 결국 한 번 더 써야 된다. 네, 더 써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인프라 2조짜리 인프라를 갈 때는 국채를 발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 페드가 도와주지 않으면 즉 양적 완화를 안 하면 전체 경제의 흐름이 완전히 뭐 진짜로 뒤죽박죽 완전히 뭐 대선이고 뭐고 다 엉망으로 가는 것 때문에 파월이 이러한 이 자꾸만 이 대척점에 있는 모양들을 갖고 감으로 해서 내년에 뭐 어쨌든 간에 파월이 손을 딱 들어주면 아 이거는 파월이 진정성을 갖고 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파월과 트럼프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한 지금 설들이 흉흉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하하. 내년에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남아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이제 인프라 투자인데. 그렇죠. 인프라 투자야 저는 뭐 자주 못 가보고 합니다만 박사님도 가보시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미국. 근데 건물 예. 무슨 도로 이런 인프라가 아니고요. 5G. 아, 인터커넥트 이거는 돈 더 예,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특히 미국도요 지금 뭐를 느꼈냐면 다시 유통의 시대가 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뭘 전달하고 가고 뭐 배달을 포함해서 모든 네, 내용들 그러니까 네. 정보까지도 배달이라고 배달의 이 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2조 달러가 지금 그냥 도로 세우는 그런 차원의 네. 인프라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이것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뭐 우리가 아는 SOC면은 뭐 의회를 넘어가기 힘든데 그래서 내년에 그 용도로 파워를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이 소위 말하는 둘이 양극에 서서 싸우는 모습을 냈을 때 극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연출이 될 것이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의 지금 내용입니다. 하하. 그 연결고리는 이렇게 되는구만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5G 시대에 맞는 뭐 정보도 배달이 하나의 그렇죠. 대상이고, 그러려면은 엄청난 돈이 드는데, 돈이 들려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해서 일단 재정을 갖다가 뭐 이렇게 확대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시중에 돈은 빨려들 거고, 돈이 이제 정부로 갈 그렇죠. 거고, 그 빨려드는 돈만큼 시중에서 돈이 부족하면은 뭐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도 유동성 부족이 느끼지고 실물 경기도 돈이 적어서, 그렇다면은 연준이 또 돈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돈 찍어주던가 아니면은 너가 국채 팔 때 금리를 내려주던가 양적 완화로 땡겨주던가 네네. 그다음 아니면은 단기물을 먼저 땡겨줘서 장기물 써먹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뭐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을 놓고서 시작을 했고요. 왜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배경에는 제롬 파월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 예. 누구죠? 문우신이란 말이죠. 문우신이. 예. 문우신이 그린 큰 그림에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취임 초기에는 다 스탠퍼드 테일러 교수가 뭐 된다 존 테일러 교수가 예. 예. 된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저 스탠퍼드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셨습니다. 발표 나면은 아.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예. 뭐 근데 그러한 그림들, 우리가 상상 못한 큰 그림들을 지금 미국은 갖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모든 그림을 큰 데서 조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보면 참 뭐 대단한 나라를 넘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번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뭐 시장이 환호할 만한 아니면은 시장이 좀 실망할 만한, 어떻게 나뉘죠? 환영하는 건 뭐죠? 할 건 다 하겠다. 경기 침체가 눈앞에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경기 부양하겠다. 또 그 드라기식의 whatever가 또 나오는군요. whatever가 나왔습니다. whatever it takes. 그리고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그거 이제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금 높고요. 예.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대의 이 금리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세 번이 남았잖아요. 지금 금리를 미국에서 FOMC가. 그러면 한 번은 0.5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 동안 다 내리는 예. 이건 0.5가 어디에 방점을 찍히느냐, 이것도 지금 잭슨홀 지금 말씀하신 거는 2에서 2.5인데 예. 2에서 2.25인데 연방기금 금리 이게 하단 기준으로 2가 1까지 가려면 1까지 가려면은 25bp씩 세 번 내려갖고는 안 되고 한 번은 50bp를 해야 된다. 50bp를 가야 되니까 50bp가 가지는 이 소위 말하는 시장의 파괴력은 어마무시하겠거든요. 근데 그것이 땡겨서 앞으로 올 거냐 아니면 뒤로 갈 거냐, 뭐 이제 그게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고요. 또 그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는 그거죠. 방향성 제시를 전혀 안 할 것이다. 파월이 이번에도.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파월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싸우니까 둘이 굉장히 다른 사람인 걸로 알잖아요. 네. 근데 뭐 두 사람들을 잘 아는 대부분 사람들은 둘이 똑같답니다. 하는 게. 하는 게 네, 표현하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붙은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파월이 내가 이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를 뭐 이랬든 소위 말하는 아주 뭐 뭉퉁거려서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제 시장은 실망하는 거죠. 근데 경기 부양책이 지금 사실 요구하는 이 목소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금 9월 달에 독일에서도 지금 부양책 나온다 그러나 부양책 하겠다. 중국도 한다. 사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게 맞춰서 가는 것들이 뭐 동조화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를 가는데 두 개가 양국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7월 21일 날 하루 전날 나오는 8월 21일 날 나오는 7월 FOMC 회의록 의사록을 한번 보면. 어떻게 방점을 찍을 건지는 우리가 뭐 대충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금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독일도 뭐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나 뭐 재무장관까지 우리도
경기 침체 위험이 있으면 재정 풀겠다까지 얘기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막 시장 가슴이 벌렁거려야 되는데요. 미국, 독일, 중국 이런 애들이 지금 부양책 쓰겠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가슴이 벌렁거려야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한 4월 연속 그렇게 반등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러다가 지금 코스피 1940에서 채 1포인트도 못 오른 상태에서 잘못하면 하락 반전도 보인다 하면은 우리는 진짜 약한 겁니다. 우리 장은. 근데 우리 장이 저는 약하다고 뭐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예. 뭐 올해 다른 나라에서 16% 상승을 했는데 올해 -14% 갔기 때문에 연말부터 사실 조정을 받아오는 장이거든요. 우리 장은. 우리 장은. 네. 근데 조정 끝물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이.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떨어져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떨어질 때도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122개월간 지금 뭐 예, 예. 예, 그것이 이제 끝나가는 끝물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 우리나라의 이 주가들은 뭐 변수들은 많습니다만은 네. 지금부터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셔도 크게 뭐 틀리지는 않겠느냐 아, 뭐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님 또 그런 생각도 그렇다면은 지금 예. 미국 파월쪽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월도 파월이지만 우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보니까 미국 국민들도 이 미중 무역전쟁 계속 그거 뭐 아웅다웅하는 게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유무역이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프리 트레이드 이런 식의 관점인데 뭐 여론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예. 모를 바가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표가 된다는 것도 알 테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중 관계뿐만 아니고 글로벌 무역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까요? 좀 변하겠죠. 변하는데 변한다. 지금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요. 미중 무역 정쟁의 탈출 그 익시 플랜으로 출구 전략으로 지금 환율과 금리를 예, 트럼프가 지금 시작을 했다. 지금 이제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가서 기술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왔잖아요. 네네네. 이것은 트럼프가 이 무역 전쟁을 마무리하고 수습할래는 마지막 수를 지금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무역 전쟁도 지금 거의 예,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다. 아. 지금 서로 관세 매길 게 더 없어요. 실탄 다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올 카드가 없는 나올 거죠. 나올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의 문제인데 그건 환율로 압박을 하면서 분명히 거기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환율로 압박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얘기했고 네, 지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하는 환율을 갖고 이 상계 관세를 지금 이제 떨어뜨리는 부분 희석시키겠다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환율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한두 개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온 이후에는 꼼짝을 못하는 중국이 되거든요. 꼼짝을 못하는 중국인데 네. 되면서 이제 이 뭐 전체의 무역 전쟁 그러니까 전체 G1과 G2의 싸움이 이제 종착역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상중 그러니까 1편 2편 3편 있으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챕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는 박사님은 그래도 이거 뭐 그렇게 길게는 보시지 않는군요. 혹자들은 이거 뭐 앞으로 한 십수년 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 얘기하던데 어차피 패권 다툼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뭐 다들 대선까지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저점을 치는 시기가 사실은 뭐 올해 연말이면 저점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시기에 트럼프는 자기의 재선 선거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분명히 저점은 12월 전에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좀 우문 같습니다만 이게 정치판은 언제 어떻게 되고 누가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다가 민심도 참 조변석게 하는 게 민심이라서 그렇죠. 내년에 어차피 된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설마 뭐 단임으로 끝나겠느냐? 조 바이든이 네. 지금 12% 앞서고 있고요. 여론조사에서요. 여론조사에서 네. 뭐 네. 많은 그 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힐러리하고 싸울 때도 34% 40%까지 뒤집은 상황인데
그냥 이 말로 한번 그냥 저 대신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지금 외교가에서는 네. 2기 내각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건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분위기는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기야 잘은 몰라도 왠지 바이든은 좀 약해 보여요. 맨날 그 슬리피죠 졸리는. 네, 진짜 젊은 사람이 나와서 이 바람을 들기 전에는 저 백인의 그다음에 그런 어떤 노예한 그런 정치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바람처럼 움직이지는 않죠. 예. 그럼 박사님 시간 관계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최근에 뭐 홍콩 사태나 이란에 대한 제재 아니면 무슨 뭐 브렉시트 등등이 많은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런 거는 좀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라 할 만한 조언을 하나 주신다면 일본이 남미발 그 경제 위기가 아르헨티나 건요. 예,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네.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폭탄이 지금 네. 그다음에 저 유럽의 경기 부양책 지금 특히 독일이 내놓을 600억 유로 달러의 경기 부양책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뭐 이 호재로 작용할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 풀릴 건가 이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결국은 지금 한 이 이런 뭐 한국을 둘러싼 뭐 전체 이 문제가 결국은 10월달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이 발전 양상이 분명히 이제 이 전체 경제에도 문제를 갈고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저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최대한 좀 절제해야 되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 증시 여기서 뭐 아주 충격적인 어떤 추가 급락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일단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다. 예, 조금 더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만들어 가야죠. 네. 왜 이제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되죠. 사실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포디움이 토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진짜 노동개혁도 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그런 많죠. 것도 하고 제도개선도 네. 하고 그래야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흔들리지 않은 나라 되는 거를 넘어서 언타처블이 돼야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결국 또 우리 최양호 박사님 오늘 또 무릎을 한번 칠 만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트럼프하고 파월은 짜고 치는 고스톱 중이다. 예, 박사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